안녕하세요. 오늘은 쌀풀에 뜯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집에 들어오는 길에 집에 쌀이 다 떨어져서 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쌀을 사왔어요. 10kg짜리 쌀이죠. 전에 어머니께서 쌀풀에 뜯던 게 생각이 나서 실을 풀어서 따보기로 했어요. 쌀을 사면 종이포대에 들어있잖아요. 물론 소포장인 경우에는 비닐팩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지만요. 자, 그러면 드르륵 한 번에 가위 없이 뜯는 것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쌀포대를 자세히 보시면, 아우, 무겁다. 보이시나요? 일반 스티치 봉대처럼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쪽은 실들이 이렇게 꼬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편의상 이 꼬여 있는 부분을 뒷부분이라고 하고, 이런 스티치 모양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앞부분이라고 할게요. 실들이 꼬여 있는 부분을 앞으로 오게 해줍니다. 그리고 양쪽 끝을 보면 끝에 매듭이 없는 것을 볼수 있으실 거예요. 한쪽은 끝에 매듭이 묶여 있죠? 매듭이 없는 부분을 풀어주면 됩니다. 지금 약간 풀려 있죠? 제가 연습하느라고 만져서 그런데 이 끝부분을 살살 만져주면 이렇게 실이 풀어져요. 너무 세게 하면 이 종이가 찢어지니까 살살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꼬인 실이 풀리고 이제 한 가닥이 나와요. 요 보이시죠? 그럼 이 풀린 실한 가닥을 잡고서 잡아당겨 주세요. 풀리죠? 저는 이거 풀릴 때가 기분 제일 좋더라고요. 다시 풀어줄게요. 원래 한 번에 잘 돼야 되는데 제가 카메라 영상 찍으면서 뜯으니까 잘안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드르륵 실패했네요.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 어머니들이 쌀 뜯을 때 뜯는 것처럼 한 번에 잘 뜯어졌죠? 쌀포대 푸는 법참 쉽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